자, 오늘 제가야산 독서당 이런 시인데, 제자는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야산 독서당에서 시를 짓는다. 그런 뜻이지요. 아니면,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네. 그런 시예요. 최치원 선생의 시예요. 읽어보죠. 사나울 광. 사나울 광. 이거를 미칠 광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사납게, 매섭게,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나울 광. 사나울 광. 뿜을 분. 뿜을 분. 뿜을 분. 뿜을 분. 포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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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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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후. 부르짖을 후. 이거를 뭐 울부짖는다 그러지요. 그래서 부르짖을 후 부르짖을 후. 겹칠 중. 겹칠 중. 이게 이제 거듭 중자로 쓰인 건데, 여기서는 산이 거듭거듭 된다니까 산이 겹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겹칠 중. 겹칠 중. 겹칠 중. 겹칠 중. 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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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사람이 말할 어, 말할 어, 말할 어, 어려울 난, 어려울 난, 어려울 난, 어려울 난, 분간할 분, 분간할 분, 분별할 분. 분별할 분, 네, 그 다음에 지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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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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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척. 사이간. 사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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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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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울 공, 두려울 공, 두려울 공, 두려울 공, 오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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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비, 그를 비, 옳고 그름을 시비라고 하지요. 그를 비, 그를 비. 또는 잘못 비. 잘못 비 네, 소리성, 소리성 소리성, 소리성 이를 도, 이를 도 이를 도, 이를 도 귀이, 귀이 귀이, 귀이 일부러 고, 일부러 고 아니면 그러므로 고자인데, 여기서는 짐짓,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짐짓 고, 짐짓 고 짐짓 고, 짐짓 고 하여금 교. 하여금교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때는 뭐뭐로 하여금 이렇게 씁니다. 하여금 교. 하여금교 흐를 유. 흐를 유 흐를 유. 흐를 유 물수. 물수 물수. 물수 다할진. 다할진 다할진. 다할진 쌀농. 쌀농 이게. 그 세장 속에 쌓인다 할때 세장 농자인데, 싸다, 혹 싼다 그런 뜻이에요. 쌀농, 쌀농, 외산, 외산, 외산. 외산, 네, 읽어볼게요. 광분 첩석, 광분 첩석, 후중만하니, 후중만하니, 인어난분, 인어난분, 지척한이라, 지척하니라, 상공시비, 상공시비, 성도의하여, 성도의하여, 고교유수, 고교유수, 진농산을. 진농산을. 네, 아주 멋진 시예요. 맨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볼까요? 중만 어떻게 할까요? 겹친 산, 그지요? 예, 첩첩산 중, 즉 겹친 산 그런 뜻이에요. 척간은 뭘까요? 척간은 이 한자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를 척간 이렇게 한 거죠. 도인은 귀에 이르다. 그렇죠? 네, 귀에 이르다. 농사는
산을 둘러쌌다. 산을 감쌌다. 세 글자에서 그려보세요. 후, 중, 만. 어떻게 해요? 겹쳐진 산에서 후, 울부짖는다. 그렇죠. 지척가는 지척 사이. 지척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척 사이라고 하죠. 성, 도이, 하여. 즉, 소리가 귀에 이르르다. 진, 농산. 다 산을 싸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앞에로 이제 한번 볼까요? 첩석 두 글자는 어떻게 할까요? 첩은 쌓일 첩자지요. 돌이 쌓이다. 첩석 후 중만 어떻게 할까요? 쌓인 돌에. 그죠? 겹겹한 산에서 울부짖는다. 그죠? 난분 지척간. 어떻게 해요? 지척의 사이에서도 나누기가 어렵다. 12성도이. 뭐예요? 옳다, 그다 하는 소리가 귀에 이르다. 그죠? 귀에 도착한다. 그죠? 유수, 진, 농산.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로 다 산을 감쌌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에 거 네 개를 한번 붙여볼까요? 광분 첩석. 어떻게 해요? 산업계 뿜어댄다. 어디에서요? 첩석. 쌓여져 있는 돌틈으로 산업계 뿜어댄다. 그죠? 인어 난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말소리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상공십이 뭐예요? 항상 옳다 그르다 할까봐 두렵다. 그죠? 고교유수는 뭐예요? 짐짓 흐르는 물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고교유수 네 글자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짐짓 교유수, 즉 물을 흐르게 하였네. 이렇게 되죠. 물을 흐르게 가르쳤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전부 한번 묶어보죠. 광분 첩석 후 중만하니. 어떻게 돼요? 겹겹이 쌓여져 있는 돌틈으로 뭐예요? 산업계 물을 뿜어내고 후 중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산에서 울부짖으니. 뭐가 울부짖어요? 물소리가. 그렇죠? 이게 저기 막 큰 산 가다 보면 돌틈 사이로 물이 막 팔팔팔 나오면서 그 물소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산 전체로 물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분 첩석 후중만 하니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져 있는 돌틈으로 뿜어대는 저 물소리가 겹겹이 둘러쳐 있는 산에 포효하듯이 울부짖으니. 그죠? 인어 난분 지척간이라. 사람들의 말소리를 지척 사이에서도 분별하기가 어렵네. 왜요? 물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금은 저 온풍기 소리가 너무 커서 분별하기 어려운데. 그 말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인어 난분 지척간이라. 사람들의 말소리를 지척에서도, 즉 지척 사이에서도 분간하기가 어렵구나. 되겠죠? 네, 물소리가 너무 크니까 잘 안 들린다. 그 말이죠?
상공시비 통도이하여. 항상 올 시자는 잘했다, 옳다, 비는 잘못했다, 어? 그러다 라고 하는 소리가 귀전에 이를까봐 두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잘한다 못한다 사실은 따져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요? 고교유수 진농산을.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전부 다 이렇게 싸고 흘러가게 하네. 사실은 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소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독서당이라는, 그 독서당이 어떻게 보면 그 냇가에 물이 막 흐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글 읽는 거 요 소리밖에는, 자기 읽는 소리는 자기 들리니까 그 소리밖에는 안 들리게 한 곳에다가 독서당을 쳐놓고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 읽고 이렇게 속세와 등지고 사실은 글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야산이라는 산 속에 들어가 글을 읽으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최치원 선생은 이 신분상의 한계가 있어서 관직이 또 올라갈 수 없댔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울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요. 지금 누구나 다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아무리 토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이제 때로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막상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과거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자식 때문에 고민하면은 아이고 내 저 자식 때문에 그랬다 해도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또, 그죠? 그게 금방 바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세상이 잘못된 땀만 탓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그 차지는 나 혼자 고민을 하고 나 혼자 가슴 아파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거지. 또 그 해결의 실마리도 내가 쥐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상공시비, 사실은 시비성 도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항상 누가 너 잘한다, 너 잘못한다라는 그런 시비조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 많이 생각을 하게 만다. 우리는 흔히, 저도 그렇지만 잘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 잘못한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잘한다 잘못한다의 기준은 또 그 보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뿐이에요. 이 시를 볼 때 이제 아, 이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시를 이렇게 쓰셨겠구나, 나는 이 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해석한 거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광분 첩석 후 중만하니. 즉, 포개진 돌틈에서 사납게 내뿜어 산산이 울부짖으니. 산산에 울부짖으니. 이산 저산 겹쳐있는 산이지요? 중만이니까. 겹쳐있는 산에 울부짖으니 인어단분 지척간이라.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 그 지척간에서도 분별하기가 어렵구나. 상공시비 성도이하여. 항상 시비소리, 즉 옳다 그르다,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올까봐 두려워서. 고교 유수 진농사. 짐짓, 즉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흐르는 물을 시켜서 온 산을 둘러싸여 가게 하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공부하는데 저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산속에 가서 깊은 암자에 가니까 흘러가는 물소리, 새소리마저도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자기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이 다 시끄러워.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평생 공부의 화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시가 좋아서 현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0종 교과서에 한 6개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대들이 배우면 고등학교 한문 이 시 한 편을 다 암기하는 거란 말이지. 광분 접서 구중만하니 광분 접서 구중만하니 인어난분 지척하니라 인어난분 지척하니라 상공시비 성도이하여 상공시비 성도이하여 고교류수 진농산을 고교류수 진농산을 조금 빨리 읽어보시죠. 광분 접서 구중만하니 광분 접서 구중만하니 인어난분 지척하니라 인어난분 지척하니라 상공시비 성도이하여 상공시비 성도이하여 고교유수 진농산을